제가 좀 약간 1등신을 한다는 느낌이에요. 또 집안일 좀 많이 도와주는 그런 분이었어요. 떡이하다 떡이하다 떨궈가지고 유리 닦기 그런 것도 제가 잘하는 누가 나보고 밑통 까고 이거 아침에 입나? 아니 이건 밑통 까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한잔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 낸 그 말 커피 한 잔에 빌린 그대 향한 나의 잠깐만 하고 싶어 그대도 만나요 그대도 죽으면 내 생각했나요 오늘은 내가 그댈 더 많이 회장님 잘 다녀오셨어요? 네, 재밌게 갔다 오셨어요? 하와이 갔다 왔어요. 어땠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바로 기사 뜨더라고요. 설레네요. 아, 요즘 재미없게 찍어. 잘 좀 찍어봐. 이런 거 재밌게 찍어야지. 또 가르쳐 주세요. 토스. 토스 씨 오늘 오랜만에 팬들 만난다. 어떠세요? 오늘 그치? 오늘 설레가지고 이거 파인 섹시하게. 이거 파인 거. 아, 멋지게 입고 오셨는데. 야한가. 너무 야한데. 노출이 이거. 오늘 노출남으로 되겠네. 형이 입고 왔잖아 그때.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처음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기대감 크고요. 네, 되게 빨리 보고 싶어 만나 뵙고 싶었어요. 긴장됩니다. 좋게 봐주셔야 될 텐데. 좋게 봐주시겠죠? 당연하죠. 네. 선수님 되게 환영하던데요, 팬들. 그니까요. 저 댓글 다 읽었어요. 제 멘토. 멘토요? 제 멘토. 왜요? 제가 웨이트 할 때 많이 예, 예. 배우고 그러면은... 있어요. 웨이트 파트너인데 제 멘토예요. 멘토. 아웃풋 가셨던데요? 아 맞아요. 란게리가 샀어요? 란게리가 항공 올라왔다고 아웃백 스테이크 사왔어요. 홍진우 형은 집 이사하느라 대구에 있었었거든요. 아... 그래서 같이 갔어요. 란게리 50만 원 나왔어요. 50만 원이요? 네. 잘 어울리시는데요? 저는 아닙니다. 제가 잠깐만요. 아 예. 아 결혼하더니 진짜 말 안 듣네 이제. 제가 좀 약간 1등신을 한다는 느낌으로. 나 저 진짜로 저 빨래도 잘하고 이제 청소도 잘하고. 예? 집안일 잘해요? 제 성격이 좀 그 깔끔 이상이다 보니까 작년에 그 전지훈련 갔잖아요 후쿠오카. 그 갔는데. 몇 번 그냥 한 며칠 돌아다녔는데 괜찮았어가지고 그냥 제대로 돌아다녀보고 싶어서 운동하고 친구들 만나고 거의 그 성대에서 살았습니다. 모교에 계신 감독님께서 운동하러 오라고 하셔서 그래서 왔습니다. 곰돌이 인형 있던데. 네. 그거 뭐예요? 그거 진짜 애작품이에요. 제가 작년에 UCLA 그 친구 미국에 놀러 가서 친구랑 이제 UCLA 그 기념품샵 갔는데 귀여워서 사서 이제 늘 제 침대 옆에 그냥 놓았었는데. 이제 사람들 아끼긴 하는데 원래 애장품이 아끼는 거 진짜 와 이거 원래 저 농구화 냈어요. 저 지리 그때 신던 거. 저 신발만 너무 띠그리는 거 좀 생각보다 좀 빠른 시일 내에 팬분들을 만나서 선수들 모두 다 좋아했고요. 오늘 좀 다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시겠어요? 저 먹었어요. 아, 드셨어요? 네. 네, 새로운 선수 찍어주세요. 새로운 선수. 네. 선수님은 뭐 드세요? 고민 중입니다. 아직요? 아직 안 정했어요. 저는 애장품 구경하러 갈게요. 머리는 안 자르세요? 머리요. 다음 달에 자를 거예요. 아, 그동안 왜 기르신 거예요? 한번 길러보고 싶었어요. 마지막 머리 기르는 거라 제 인생에. 아, 목표한 만큼 기르신 건가요? 제 목표는 이루지 못했는데 제가 답답해서 이제 못 기르고 시원하게 자르려고. 유튜브 분량 나중에 이게 되면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기다릴게요. 그럼요. 일본 약간 아니, 애니에 나오는 캐릭터 그 약간 네. 그 여기 그 박사 그 괴짜 박사 같은 애들 머리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네. 그 뭔지 아세요? 약간 여기 머리 삐삐삐 튀어나와 있는 사람들. 김영 이런 거 약간 이 머리 해보자 해보자. 잠시만요. 이거보다 가로우가 더 비싸지 않나? 말투 이건 뭐지? 어, 아. 지겠다 진짜. 누가 좀 말려라. 네? 즐기는데요? 얘 미용실 좀 보내라 빨리. It's okay. I'm fine. 괜찮아. 괜찮아. I'm okay. I'm fine. 앞치마 잘 어울릴 수 있네요. 아, 괜찮아요. 태형이 또 앞치마 있는 남자거든요. 예, 네, 저도 거기 앞치마 있는 남자라고 좋아해가지고. 상교동에 파스타 집이 있는데 아~ 저랑 태용이랑 진모형이랑 자주 갑니다. 아 그래요? 앞치마 있는 남자. 저도 집안일 좀 많이 도와주는 그런 편이라서. 요. 거짓말인 거 알지? 한 번도 안 해봤어. 태호 해주나? 하나 해주나? 보여주나? 서빙하다. 서빙하다 떨궈가지고 유리 닦게. 그런 것도 제가 잘하죠. 바지도 크거든요 이거. 지금 밝기 딱 좋아요. 아 굉장히 설렙니다. 사실 좀 긴장돼요 지금. 뭔가 예, 뭔가 진짜 긴장돼. 알바 해본 적이 없어. 약간 시합 끝나고 뵙는 거랑 이렇게 이런 이벤트에서 뵙는 거랑 좀 느낌이 달라가지고. 낯가리신 거 아니야? 아 원래 아 나 잘 안 가렸는데 아 큰일 났네. 보원이 형 원샷 아, 많이 찍어주세요. 누가 나보고 위통 까고 이거 아침에 입으라는데. 아니 이건 우통 까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어, 왜 안 깠어? 왜 이래? 카페 사장님 같으신데요? 소금방. 아 저희 카페, 네, 사장 카페 사장 한 명이 어디 있어요? 어디요? 저희 상렬이. 카페가 여기 아닌가? IT가 없을 텐데? 어? 자 맞아 IT.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꽃게 물고 용기는 그만 한 잔에 빌린 그대 향한 나의 마음. 방금? 뭐예요? 제가 그 기아 양현종 선수 좋아하는데 이거 사인 받아주셨어요. 어? 정말요? 네. 큰 분이요? 네. 진짜 기가 막힌다. 와. 오케이. 항상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몽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 볼까? 우리 팀만의 특별 장점 같은 게 혹시 느낀 게 있으면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신 있는 부위는 엉덩이인데요. 아, 예. 일어나세요. 아니.